그냥. 야. 눈썹 하나 깠다 갔는 녀석. 심지어 어머? 사람도 놀랄 수 있는 짓궂은 장난이 더 아무런 반응이 없다. 아, 왜 그래? 아니,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좀 약간 겁은 먹은 듯이 이렇게 지금 벼이 섰어요. 털이. 머리를 쓰다듬자 아이고 또다시 요가 자세를 선보이는 세라. 아, 이게 정말 신기해요. 그냥 이게 잡혀요. 그 사람이 만져주면 굉장히 좋아서 뭐 이렇게 그 하는 행동이거든요. 자동으로 대기만 하면 이렇게 누워요.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스치기만 하면 나온다는 요자세. 어이. 아유, 아예 눈까지 지그시 감아버린 채 아무리 있어요? 흔들어도 야. 일어났질 않는다. 야. 설사 그새 잠이 들었다 해도 이 정도면 일어날 법도 한데. 일어나. 어이. 어이. 그렇게 해서 이거 안 일어나죠. 그럼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방법이 따로 있다고요? 네. 자, 세라. 일어나. 어? 오직 명수 씨 말만 듣는다는 세라. 보면 볼수록 신통방통. 야, 무슨 조각품 같아요. 그 여자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계속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섭지 않은 존재로 그 깨달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세라는 종일 아빠 명수 씨 곁에만 머무르고 싶어 한다는데. 안 돼. 너 왜 그러니 도대체?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같은 공간에 있어도 늘 명수 씨 옆에 딱 붙어 있고 싶어 한다는 세라. 바쁜 명수 씨한테 쫓겨나서도 좀처럼 시선을 대지 못하더니 이내 또다시 곁으로 날아가는 녀석. 눈치를 살피다 어깨 위에 자리를 잡고 앉는다. 무슨 일을 하나 살펴보기라도 하는 듯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세라. 금세 재미없어졌는지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아프겠어요. 이제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서 지금 먹을 거 달라고 지금 이렇게 보채는 거거든요. 아, 마치 어린아이처럼 배가 고프거나 심심할 때면 때를 쓴다는 녀석. 이럴 땐 뭘 좀 먹여야 조용해진다고. 세라야, 밥 먹자. 자. 어? 우와. 어이쿠, 누리처럼 던져주는 걸 좋아한다는 세라. 그런데 또다시 세답지 않은 황당한 재주를 부리는 녀석. 호두 껍질을 껍질이 까서 먹는다? 자, 하나, 둘. 또다시 포도 하나를 받아 물더니 무리로 청성수대 돌려가며 껍질을 벗겨내는 세라. 돌려가면서 그렇게 알맹이만 쏙 입속으로 넣는다. 자, 정도 멀리서 한번 해볼까요? 멀리서요? 예. 자, 우리 세라가 야구 보면 아주 최고의 명포수예요. 과연 명포수 세라의 실력은? 오! 그거를 제자리에서 정확히 받아내는 녀석. 방금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전.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연이어 받아내는 모습이 놀라운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건강한 세라의 모습은 상상하기 힘들었다고. 어미 데리고 왔는데 그때 데리고 와서 같이 다른 새들처럼 새장 안에 넣어서 키웠어요. 근데 환경이 적응이 안 되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시름시름 앓다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계속 지켜보면서. 지극한 간호 덕분인지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게 됐다는 세라. 그 사랑을 녀석도 느낀 걸까. 건강해진 후로 명수 씨만을 졸졸 따라다니는 껌딱지가 됐다는데. 살을 맞대고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지 온종일 이렇게 명수 씨를 쫓아다니는 게 일이라고. 게다가 세라야, 이리 와. 정말 말귀라도 알아듣는 것처럼 명수 씨 말이라면 뭐든지 척척 따르는 녀석. 자, 너 여기 앉아 있어. 여기 앉아 있어. 명수 씨가 동료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려는데 역시나 오매불망. 이내 명수 씨 곁으로 날아간다. 밥 좀 먹으려 했는데 너 여기까지 오면 어떡해. 결국 세라를 어깨에 앉힌 채 식사를 하는 명수 씨. 그런데